Fisherman's Wharf라고 불리는 워이워이의 유명한 피쉬앤칩스 샵입니다. 저도 많이 사 먹었고요. 기차역에서 걸어서 5분밖에 안 됩니다. 칩스 샵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걸 해놨어요. 길을 여기서 낚시해도 돼요. 몇 년 전에 여기서 낚시했는데 저는 못 잡았어요. 이 낚시하는데 물 위에 이렇게 길 만들어 놓은데 와봤습니다. 저는 낚시에 재주가 없어요. 오늘은 바람이 너무 불어서 그런지 낚시꾼이 없네요. 피쉬앤칩스 샵 지붕 위에 펠리칸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여기 피쉬 팔면서 남는 뼈 같은 거, 남는 고기 주니까, 물고기 주니까 먹으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나 봐요. 낚시터 바로 옆에 메모리얼 파크가 있네요.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페리가 지나가는데 내고 타는 페리인가 봐요. 관광 페리, 센트럴 코스트 페리라고 써 있네요. 페리가 이쁘죠? 보이는 보트는 순찰 보트래요. 주정부에서 순찰하는 거, 순찰차처럼 순찰 보트래요. 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산책로가 있답니다. 여기서부터 20분 정도 걸어오니까 여기 공원이 있어요. 이 놀이터가 잘 조성돼 있네요. 저 앞에 피크닉 온 사람들이 있어요.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으면 배도 따고 비늘도 벗기고 하는 여기 수돗물 호스가 나와서 하는 곳이랍니다. 저 옆에 보이는 것은 바비큐 하는 데예요. 지나서 30분 정도 계속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이렇게 조성돼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제티는 선착장은 다 개인용이에요. 여기 프라이빗 개인용 킵 업 들어오지 마 라고 써 있죠. 조그만 자기 보트 갖고 와서 타는 겁니다. 디 개인용 선착장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이렇게 제티가 또 많이 있어요. 개인용 선착장. 제티에서 강태공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물가 따라서 쭉 걸어온 이 바닷물은 브리스베인 워터스라고 부르는 바닷물이에요. 물가 앞 집들 시드니보다는 덜 비싸지만 워터프론트라서 꽤 비쌉니다. 여기는 다 1층 집이에요. 2층 집도 저기 있네요. 이 집은 물개랑 동물들을 이렇게 돌로 수집해 놨어요. 저기 기린도 있고 뭐가 많네요. 코끼리랑. 근데 쬐끄만 새가 왔어요.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 귀여운 새. 너무 조그맣죠? 여기가 와이와이 기차역인데 이렇게 혹스베리 리버 강가 뷰가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빈티지 샵이 있어요. 와이와이 빈티지 샵 앞에 라벤더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꽃이 잘 안 보이는데 요거 조그만 거 보라색 라벤더.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